엄마를 정말로 여왕님이라고 그렇게 떠받들어주세요. 늘 항상 맛있는 거 드시러 차 운전 멀리까지 해서 같이 가셔서 데이트하고 오시고, 또 저 시간 날 때면 데리러 오셔서 저녁 식사 함께 하고 또 데려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할 정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 집에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해주실 정도로 되게 저를 너무 공주처럼 그렇게 길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엄마는 진짜로 친구 같은 그런 어머니가 되셨어요. 어느새 옛날에는 참 그렇게 어렵고 너무 높고 크게 보이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되게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이 너무너무 저를 존중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언니들은 또 언니들 나름대로 되게 어린 동생이라고 딸처럼 또 이러면 나 또 혼낸다. 딸이라 그랬다고. 딸처럼 진짜로 옷도 막 골라주고 입혀주고 이쁘게 꾸며주고 하면서 되게 이뻐해주셨고 되게 저희 가족은 되게 행복하고 화목해요.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하기에 좀 뭐하지만 우리 멍멍이들 또 여기서 또 공지를 하자면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가 집에 나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근데 다행히 좋은 사람들 찾아갔겠죠? 우리 집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그죠? 아무튼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아요. 언니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니들 너무 사랑하고 엄마 아빠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형부도 너무 사랑하고요. 형부도 진짜 제 든든한 후원자 중에 한 분이시고 삼촌팬을 자칭하시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9명의 신자매와도 같은 우리 소녀들, 소녀시대 가족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들 진짜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여리고 순수하고 맑고 진짜 애기들 같으면서도 또 가끔은 참 어른스럽구나, 진짜 애들이 되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든든한 애들이에요. 저한테 있어서 8명의 언니들 같으면서도 동생들 같으면서도 친구 같으면서도 가끔은 엄마 아빠 역도 해주고 그러는 친구들인데요. 진짜로 웃는 거가 너무너무 귀여우면서도 엄마 같은 태연이, 그리고 아빠 같은 오빠 같은 수영이, 식신 수영이, 그리고 또 언니같이 구는데 어린 여린 제식이, 제시카, 그리고 진짜 제가 한풀이 속풀이 하는 거 다 받아주고 다 자기 일처럼 고민 같이 해주는 우리 미영이 티파니, 그리고 진짜 은근히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속 깊게 잘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되게 꼼꼼하고 매사에 배려하고 자상한 효연이, 또 같이 방 쓰면서 제가 좀 많이 어질르고 지저분하게 해도 늘 이해해주고 또 밤마다 그렇게 수다 떠면서도 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를 깨워주는 우리 유리, 그리고 진짜 어린데
어린데 생각하는 진짜 곱고 올바른 유나. 또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진짜 막내 같지 않은, 진짜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순수하고 동요를 아직도 좋아할 만큼 애기지만 그래도 진짜 소녀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한몫 든든히 하는 우리 서연이. 진짜 되게 사랑스럽고 진짜 늘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인데 가족이죠.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늘 울타리처럼 저 지켜주고 든든한 그런 방석같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의 자랑을 해봤는데요. 저도 우리 가족들의 자랑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열심히 해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써니 순규가 되도록 할게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무엇보다 나의 가장 소중한 주변인 바로 이 친구들로 내세우고 싶어요. 천방지축 라디오 가족들. 가장 기뻤던 순간의 날, 그리고 또 가장 힘겨웠던 순간의 슬픈 날, 모든 시간에 함께해준 가족들이니까요. 나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진짜 매사에 긍정적이고 너무 밝아요. 이게 최대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너무 우울함에 빠지는 거를 제 스스로 되게 막 억제하려고 그러고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또 제 성격상, 비영이 원래 좀 단순하잖아요. 제 성격상 늘 금방 또 밝아지고 늘 금방 까먹고 힘든 일은 잘 까먹고 좋은 일은 늘 해피한 그런 사람이라서 그게 저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장 특징적인 취약점이 있다면요. 기억력이 좀 너무 금방 까먹어서 그래요,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은근히. 그래서 또 늘 시력도 나쁜데 안경 까먹고 오고 렌즈 까먹고 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도 저는 이런 제 자신이 좋아요. 앞으로도 진짜 이렇게 제 모든 걸 다 보여드려도 저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실 우리 천지가족 여러분, 제가 진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많이 이뻐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순디제이 써니가 되겠습니다. business like a winning interview.